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미주 전 지역에 월요일날 미네소타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하여 폭력 시위가 주님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위를 평화의 시위로 주님 바꿔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아멘. 예,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모든 악기를 쉬고 제가 수화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수화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 수화 같이 하는 시간 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샬롬.